트위치에서 디스코드 시청자 전화 데이트. 여보세요. 아버지. 여보세요? 어머, 이게 꿈이야 생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영민 아버지의 애청자 18세 커플티저입니다. 영민 아버지래 씨. 제가 이 전화 콘텐츠를 하는 이유가 제 방송의 단점을 찾기 위해서, 민심을 들어보기 위해서 이 콘텐츠를 하는 거거든요. 제 방송의 단점 뭐가 있을까요? 아, 일단 솔직히 말해서 단점은 없고요. 아쉬운 게 좀 있다면은 약간 아쉬운 방송하시는 시간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 목소리가 잘 들리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영민 형이 깜찍하고 큐티하고 뽀짝한 이 얼굴을 좀 더 오랫동안 보고 싶어가지고. 홀리쉣! 여러분, 그리고 하나 더 고백을 하자면, 며칠 전에 영민 형이 자는데 춥다고 저를 껴안고 주무시더라고요. 아니야! 그래서 800까지 하면서 이리 오라고. 너 당신 누구야? 제가 사실 여러분 진영민 씨의 숨겨진 남자친구입니다. 야, 너 이따가. 아, 이 정도면 광기야. 아, 씨. 여러분 사실 지금 저랑 영민이 형 새끼손가락에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씨. 아유, 극한의 컴세충이야. 여러분, 유튜브 진영민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트위치 진영민 팔로우까지. 좋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커플 티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릴게요. 13살 초딩입니다. 아, 목소리가 어쩐지 어려 보이더라고. 아, 뭐 채팅창에서 다 삼촌이래. 아, 이 정도면 형동생이지. 어? 저 삼촌으로 안 느껴지죠? 와, 영민 삼촌이다. 야! 너 나가. 진영민 방송의 장점은 이거라고 생각한다. 자신감이 있어요. 아, 제가 자신감이 있다고요? 님이. 아, 자, 뭐가요? 삼촌 님이 자신감이 있어요. 야! 너 나가! 야! 안 돼요. 빡쳐. 영민 삼촌이네. 바라는 점이 많습니다. 바라는 점이 많아요? 유튜브를 좀 많이 올려주시고 편집을 좀 노력해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 편집자한테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말해두겠습니다. 그래, 뭐 우리 조카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고. 꼰이라뇨. 아이 내가 꼰대야? 다 잘되라고 하는 소리여. 나중에 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여. 꼰대가 아니야 이거. 요즘 애들 다 뭐라하면 따박따박 꼰대라고 뭐라고 하고. 이거 요즘 애들 이래서 안 돼.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진영민 방송의 단점. 얼굴. 내 얼굴이 뭐? 야! 내 얼굴? 내 얼굴이 단점이야? 야, 다시 말해. 다시 말해봐. 방송 못 보겠어. 아니, 다시 말해봐. 다시 말해! 그래. 너, 경고 네. 1회. 다른 단점 말해보시죠. 얼굴밖에 없어? 아니요. 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이 생각하기로 제 방송의 단점은 얼굴이었습니다.